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Yeah. Happy? Yeah. Birthday. Yeah. Good job. 이틀 연속 딸 케이크. 그래서 딸기도 먹어. 딸기. 항상 여행 다녀오면 딸기 케이크 사오는데 메이슨이 정말 좋아해가지고 혼자 한 조각 다 먹어요. 방금 밥 먹고. 아이고 맛있어. 원래 이거 타일러 건데. 딸기 케이크. 셀프 포크즈. 너무 좋아해서 진짜 안 설 수가 없어. 너무 귀여워. 케이크. 또 있어. 나이노. 케이크. 삼각형. 메이슨 좀 많이 먹었거든요. 왜? He looks like pregnant. 아니 메이슨도 진짜 오늘 많이 먹었다. 어른죠. 그치. 오른쪽, 왼쪽. 잘했다. 오른쪽, 왼쪽, 끝. 가자. 손. 짠, 여러분. 저는 오늘 친구랑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데, 거기가 분위기가 되게 좋고, 바닷가 풍경이 이제 통유리를 통해서 잘 보이고, 되게 핫플이라 그래서 오랜만에 조금 꾸며봤는데,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효정이 나와도 되나요? 옷 예쁘신데. 아, 그래요? 예뻐요. 짠. 효정님이 되게 맛있는데 저를 데리고 와주셔가지고 여기 뷰가 진짜 대박이죠, 여러분.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이런 데를 진짜 남편이 와보셨나요, 여기? 네. 그러니까 이런 데를 내가 또 와 다녀야 되는데, 타일러랑. 너무 맛있다. 추억도 맛있겠다. 어때요? 저희 엄마가 여러분 저희는 너무 맛있게 먹고 이제 바로 옆에 되게 핫한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이 안이 되게 예쁘게 구경이 잘 됐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러 가려고. 진짜 맛있었어. 여기는 진짜 친구들 놀러 오면은 꼭 같이 와야겠어. 저는 지금 미니 골프차를 타고 다른 호텔로 가고 있어요. 여기 바로 먹고 싶다. 미트나잇 한번 하러 와야겠다. 너무 좋은데요? 거기서 결혼 많이 해야겠다. 안 그래도 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 네. 생자 여기서 하고 싶다 그랬는데 시모님 거제에서 제일 비싼데 라고 시모님 그중 하나라고 도착했습니다. 여기 진짜 타일러 한번 묶으러 와야겠다. 너무 좋다. I am strolling along just minding my business humming a song I'm happy by myself not a care in the world this is a life just me myself and I 제가 꼭 다음에 타일러랑 데이트 나이스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네요. 여기 막 라이브 막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짠, 여러분. 오늘 타일러가 이틀 뒤 생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타일러 선물을 준비를 못했어요. 제가 갖고 싶은 거 얘기해달라고 진짜 많이 했는데 없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또 안 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작게 이벤트라도 좀 타일러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끔 그 이벤트라도 준비하고 싶어서 지금 타겟에 왔습니다. 한번 메인 눈으로 살펴볼게요. 필요한 게 많은지 필요한 것만 사는데 좀 이렇습니다. 여러분 현재 시각은 새벽 1시입니다. 바로 오늘 타일러 생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는 타일러 생일을 진짜 못 챙겨줬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올해는 작은 서프라이즈라도 해주고 싶어가지고 일단 집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일단 집부터 싹 치워야 될 것 같거든요. 타일러 선물을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너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제가 이벤트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청소 일단 스탑하고 어떻게 집 더러운 수로서 이벤트가 생겼네. 일단 후다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랜드를 준비를 했고요. 해피 버스데이 배너를 준비했습니다.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초간단. 처음에 이제 풍선 집었다가 이건 아니다. 타일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에어팟을 유니폼 바지에 넣고 세탁기로 돌려요. 그래서 항상 에어팟이 고장이 벌써 두세 번이 났거든요. 옛날 모양이 자기는 귀랑 더 잘 맞다고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샀고 귀여운 쿠폰을 준비를 했고요. 타일러가 요 양말을 신고 있으면 이제 집안일 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애 시절 때는 진짜 이런 작은 이벤트를 되게 많이 해줬는데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무 미안해가지고. 좀 유치할 수 있는데 타일러가 그래도 되게 늘 좋아했거든요. 쿠폰북을 좀 준비를 해야 돼요. 타일러가 저랑 결혼하고 진짜 좋은 게 밤에 등 긁어줄 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케미 오른쪽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새벽에 내가 자고 있어도 언제든지 등을 긁어준다는 쿠폰을 하나 적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메이슨 2시간 보기. 하려고 너무 피곤할 때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메이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현관에다 붙여놓겠습니다. 핫메일이라고 되게 귀엽게 이렇게 좀 쓰시더라고요. 많이 쿠폰을 더 찾아보라는 의미로 there is some extra 이 말입니다. 이걸 붙이고 올게요 현관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작은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씩 따라가면은 선물이 나옵니다. 타일러 올 것 같아서 불을 끌게요. 이렇게 따라가면은 첫 번째로 여기 나오고 사실 진짜 너무 별게 없어서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두 번째 선물이 나오고요. 방에 붙여져 있고 문 앞에 안에 더 있어 하고 너무 헐빈한 거 아니야? 제가 앉아있을 거예요. 제가 선물이니까요. 아 근데 아니 에어팟 아니 근데 너무 헐빈해. 어떡해. 곳곳에 쿠폰을 붙여놨습니다. 이거를 제가 들고 있으면 좀 덜 헐빈하겠지. 이렇게 창문으로 보고 있다가 타일러가 없는 거를 발견하면은 바로 촛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좀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했는데 너무 전날에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좀 헐빈하긴 한데 저는 뿌듯하네요. 그리고 타일러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그냥 집에 왔을 때 이렇게 깜짝으로 생각지 못한 그런 작은 이벤트가 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타일러의 생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을 맛있는 걸 사가지고 오고 타일러 출근하기 전에 둘 시간을 보내면은 그것이 바로 곧 벌스데이 아니겠어요? 너무 헐빈해서 좀 당황스러운데 지금 이게 뭐야? 과연 1회 반응 어땠지? 머리도 좀 너무 부시시하네. 진짜 오랜만이다. 다음번에 좀 준비를 잘해서 내년에 좀 이거보다 좀 크게 서프라이즈 해야겠네요. 타일러가 연장 근무하면 안 되는데 아 그게 걱정이에요. 설마 오늘 야근하진 않겠지? 머리가 지금 너무 아픈 머리다 지금. 보통 타일러가 새벽 한 4시쯤 오거든요. 지금 10분 남았는데 굉장히 또 초조하고 좀 스릴감이 있네. 타일러 왔는데 아, 설마 차고로 들어오나 했는데 지금 차고 문 연 소리가 들려요. 너무 궁금해. 궁금해 죽겠네요. Happy birthday! 왜? Turn on the light! You waited up? 에어팟 Yours is mine because you always break it. So don't put in your pants and do laundry this time. And you told me you like this kind better so Yeah, I mean, I like it. 서프라이즈 대성공! 타일러가 진짜 좋아했어요. 약간 글썽글썽거리면서 살짝 미소를 띠면서 지금 이제 씻으러 갔습니다. 종종 해줘야겠다 싶네요. 이게 아무리 작은 서프라이즈라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새벽 지금 4시 넘었거든요. 빨리 자야 돼가지고 자고 나서 또 타일러랑 남은 생일 하루를 즐겁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또 요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타일러 생일이 며칠 뒤거든요. 근데 생일 당일에는 우리 타일러가 출근하기 때문에 미리 가족끼리 간단하게 홈파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 어떤 걸 요리하면 좋을까 하다가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초간단 등갈비 요리를 봤어요. 에어프라이기로 정말 간단하게 등갈비를 요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제가 진짜 푸디맥스 에어프라이기로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닌자 제품을 영상에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됐는데 실제로 이 미국에서 이 닌자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정집에서 사용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이 닌자 블렌더를 쓰거든요. 닌자 에어프라이어도 굉장히 유명해서 저희 시부모님이 닌자 제품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 아주 3년 넘게 매일같이 쓰던 에어프라이어를 이렇게 제 영상에서 소개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또 기분이 남다른데요. 오늘은 닌자 푸디맥스 제품으로 빠르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등갈비랑 간단하게 곁들이 메시포테토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등갈비를 제가 손질해서 물에 담궈놨고 빠르게 감자를 한번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스 엄마랑 같이 요리할래? 여러분 메이스랑 저랑 커플 앞치마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빠 생일 전에 만들어줄까? 봐봐 엄마가 하는 거 보여줄게 이렇게 메이스도 메이스 도마랑 가지고 와서 해볼래? 자, 엄마가 그럼 메이스 거 줄게 여기 메이스 거 감자 그치 메이스 좋아하는 거 그치 네 감자 네 맛있어 맘에 엄마 해볼래? 메이스 해볼래? 메이스 감자 썰어볼래? 메이스 썰어봐 우와 끝이야 메이스 그렇지 우와 메이슨 끝이야 저는 이제 등갈비를 담궈 놓은 거를 이제 씻고 양념을 해서 이제 닌자 에어프라이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마늘의 민족이니까 엄마 마늘 많은 거 좋아해. 끝이 끝이 감자를 으깨주세요. 제가 진짜 좋았다고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짜잔. 디지털 조리용 프로브가 있거든요. 이걸 여기 딱 꼽아주고 이렇게 화면이 뜨거든요. 피쉬, 양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치킨까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고기에다가 이걸 꼽으면 집 내부 온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제가 원하는 이런 굳게 맞게 알아서 스마트하게 요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 신기한 스마트 시스템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메이슨 또 엄마는 다이어트 중이니까 두 개만 메이슨, you ready? 메이슨, 오케이 맛있어 really good 짠 여러분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타일러 직장에 찾아가는 날인데요 저도 처음이라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타일러 회사를 가는데 또 빈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이제 바리바리 챙겨가는데 컵케이크 먼저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컵케이크를 찾으러 왔는데 경찰서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경찰들한테 감사 인사로 음식을 굉장히 많이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경찰분들이랑 되게 좋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은 그게 안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경찰 분들이 그 가게 방문을 많이 하면서 범죄율도 떨어지고 서로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진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홍보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대요. 이제 제 친구가 여기서 한국 치킨집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홍보 너무 잘 됐다 싶더라고요. 한국 치킨을 좀 더 홍보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예약을 해서 오늘 드디어 한국 치킨 40마리를 무려 미국 경찰분께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컵케이크를 함께 가져다 드리려고 합니다. 메이슨 돌잔치 때 제가 주문했던 케이크인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공부해야지 재밌었어 안에 고기하고 응. 여러분 오늘 저는 처음으로 타일러 직장에 한번 찾아가 봤는데 치킨이랑 컵케이크를 이렇게 갖다 주고 왔거든요. 경찰 동료분 중 한 분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날 아침에
아싸 오늘 드디어 한국 치킨 먹는다 막 이런 말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입에 맞으셔야 할 텐데 기대 반 또 설렘 반으로 이제 가져갔는데 진짜 인기가 너무 많아서 옆 건물에 다른 경찰팀 분들도 와서 먹고 갔다는 거예요. 가게 위치도 많이 물어보시고 QR코드도 많이 찍어가고 하시더라고요. 저번 영상에 나왔던 탈러랑 친한 동료인 아담씨가 땅콩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땅콩이 안 들어가 있는 반죽 없는 네이키드 윙을 저희가 튀겨갔어요. 하필 그날 아담씨가 훈련이 있어가지고 못 온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아쉬워가지고 아담씨도 진짜 통탄스럽다면서 내가 한국 치킨 먹으려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러면서 막 되게 아쉬워했다 하시더라고요. 정부 건물이고 이제 공무원들이 근무 중이니까 따로 영상을 찍을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그래도 몇 개 재미난 썰이 있어가지고 또 짧게 풀어보자면은 저도 타일러 직장에 찾아가본 거는 처음이라서 타일러 일하는 모습이 진짜 궁금했거든요. 옛날부터 뭔가 집에 있는 모습이랑 굉장히 또 다를 것 같고 또 유니폼 입은 모습을 보면은 좀 달라 보이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타일러랑 30분 정도 잠깐 데이트 시간이 주어졌거든요. 근처에 맛있는 아이스크림집 가서 아이스크림 먹기로 했는데 타일러가 이제 그날 오토바이 타고 근무를 하는 일정이었어요. 제가 주차장에서 주차한 데까지 이제 걸어가니까 타일러가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면서 졸졸졸졸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하면서 시속 한 10km로 나름대로 안에 지키겠다고 유니폼 입고 시속 10km로 제 뒤를 졸졸졸졸 따라서 웅웅 하는데 그게 너무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타일러랑 같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는데 아 저도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타일러 또 투닥투닥하게 됐어요. 진짜 어깨를 톡톡 치면서 으이그으이그 하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타일러가 굉장히 눈빛이 변하면서 어 감사 지금 근무 중인데 경찰을 때리시면 안 된다 이거 완전 공무방해입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알죠. 어 너는 경찰이잖아. 어, 내 허스밴드야. 감사 어, 지금 보면 아주 그냥 그러니까 타일러가 깨갱 아마 했더라고요. 챗감사 타일러가 이제 바디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 이걸로 이제 같이 찍히는 거야 하면서 저도 모르게 타일러 뺏어주더라고요. 근데 되게 미니 카메라 고프로처럼 그러니까 타일러가 카메라 껐어.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뭔가 미국 직장이라고 하면은 좀 되게 자유롭고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게 미국 경찰이나 군인 이렇게 소방관에는 좀 위계 질서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일러는 이제 좀 바쁜 날 목금토일 야간을 이제 좀 굉장히 오래 하고 있는데 더 연차가 많으신 선임분들이 아마 주말에 많이 쉬시고 그러거든요. 또 어느 날은 타일러가 아싸 그래서 오늘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날이 이제 땡스기빙데이 시즌이라 가지고 선임들이 거의 많이 이제 휴가를 썼대요. 그래서 타일러랑 연차 어린 친구들이 처음으로 새 차를 몰아 봤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 연식 오래된 그런 안 좋은 차를 몰았대요. 그래서 와 최신 차는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윙 하면서 나는 이렇게 똥차만 몰다가 새 차 보니까 너무 좋다면서 근무할 맛이 나는구만 그러면서 근데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 아, 미국도 이렇게 연차별로 약간 그런 게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타일러한테 옷은 어떤 거 입고 갈까? 그러니까 타일러가 블라우스나 청바지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하얀색 가디건을 걸쳐서 이렇게 이제 입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타일러랑 데이트한 시간에는 그래도 밖에서 데이트가 오랜만이기도 하고 좀 새로운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다 가디건을 싹 벗었거든요. 그러니까 타일러가 눈빛 흔들리더니 이러면 아무래도 알죠? 밖에서 꾸민 모습 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가지고 그래서 타일러가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아이스크림 먹고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한테도 너무 좋은 추억이었고 처음으로 타일러한테 약간 내조를 하는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자주는 못해도 뭐 1년에 한 번이나 가끔 뭐 타일러와 동료분들께 감사의 표시로 이런 거를 해도 너무 좋겠다 싶었고 한국 치킨을 너무 좋아해 주셔서 다음번에는 제가 김밥이나 불고기나 좀 다양한 음식을 주문해서 보내드려도 좋겠다 싶었어요. 하니까 타일러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좀 자수 이벤트나 이런 거를 해줘야겠다. 좀 잘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귀여워. 여러분 저랑 웨이슨이 커플 앞치마를 선물 받았거든요. 너무 귀여운 거 있죠? 어, 미치겠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함께 쿠키를 만들려고 합니다. 웨이슨 치즈 좋아하니까 치즈 많이 많이 우와 단 거 조금 더 할까? 우리 건강해서 이렇게 우와 치즈 엄청 많은데? 이거 구워줘. 우와 아이쿠 이거 찍어 세게 눌러 눌러 세게 눌러 그래 그게 이거다. 미스 우리 이거 좀 더 먹을 수 있잖아. 진짜 이거 편리해. 벌써 먹는 거야? 좀 이따 먹어. 저 반죽 덜 됐어. 맛있어? 더? 더? 우와! 웨이슨 먹으러 가자! 얌! 얌! 자,
장악했습니다, 쿠키. 진짜 완전 초간다. 근데 밖에서 놀다 왔는데 완전 됐어요. 맥스 맛있어? 냠냠. 어떡해, 너무 잘 먹는다. 오, 신기해. 완전 강추드립니다. 진짜 쉽고 건강해지는 레시피예요. 그럼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대성공. 메이슨 지금 더 줄게. 더 달라고 난리 났다. 대박. 자, 메이슨 쿠키 더 있어. 짠, 여러분. 지금 메이슨이 낮잠을 자서 타일러랑 저랑 오랜만에 넷플릭스를 보려고 하는데 출출해가지고 감자튀김이랑 초다 옥수수 붕어빵.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입이 터져가지고 제가 이번 주 엄청 먹고 있는데. 아베, 어디 있어? 완전. Hey, you keep leaving. This is so Kimmy. It's really hard to watch TV show with you because your attention always. And then you miss 2 minutes, come back. Oh, I don't. What? Who is that? I don't. You know. Okay. Here she goes. Ready? Jump. It's time. Very good. 잘했어. Jump and turn. Yeah. Yay. Yay. Can you do it? Get ready, set, jump. Yeah. Yay. Yay. Do it again. Me. Amy? Me. Wait, we'll jump together. Ready? Ready. Jump. Ready, do it again. 1, 2, 3, jump! Okay! Let's go. Ready? Jump! Yeah. Ta-da! Ta-da! 짠, 오늘은 제가 육포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친구들 놀러 갔는데 홈메이드 육포를 만들었더라고요. 메이슨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에어프라이기에 6시간 돌리면 완성된다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다고 해서 재료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반나절 정도 재웠거든요. 건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릴리 간식 만들기도 너무 좋고. 릴리가 냄새 맡고 왔어. 진짜 생각이 좋다. 아니, 여러분, 제가 어제 육포를 만들고 잠들었잖아요. 이제 아침이 되었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 됐어, 진짜. 짠, 여러분, 저는 방금 제가 만든 육포를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너무 맛있다. 근데 편집할 때 먹어봤는데 술안주 딱인데? 진짜 간단하구나 생각보다. 완전 대성공. 여러분 날 수가 없으면 지금 전부 하고 난리 날 거 아니야? 하나 더. 어, 미치겠다. 왜 가 돼? 어떡하지? 트램폴린인 줄 알고 제가. 메이스가 침대예요. 미치겠다. 메이스 왜 가? 에너지가 왜 이렇게 많아? 메이스 나 밤 없이잖아. 자야 되는데?